안녕하세요. 아이돌계의 먹방돌 신동과 집밥의 진술을 알려주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체육이 처음 출연했을 때 네. 가장 기대했던 건 사실 아 나도 드디어 요리 선생님이 해주는 요리를 먹을 수 있겠구나 해서 처음에 딱 찾아왔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설특집이라고 이특 씨가 해주는 요리만 먹었거든요. 네. 사실 그 아쉬움을 이번 주에는 선생님이 그걸 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 역시 신동 씨의 파워 넘치는 에너지와 네, 제 거를 또 맛있게 드셔주시는 그 모습에 제가 감동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거나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네. 어머님이나 누구나 다들 너 좀 복스럽게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사실 요리하는 입장에서 네. 제가 한 요리를 맛있게 드셔주시면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거든요. 제가 오늘 신동 씨한테 입맛에 딱 맞는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네. 콩나물 국은 기본으로 하고요. 네. 거기다가 맛있는 황태를 넣어서 황태 콩나물국과 그 다음에 쫄깃쫄깃한 진미채와 보들보들한 어묵을 넣어서 함께 볶은 진미채 어묵볶음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일단은 메뉴를 들으니까요. 네. 이거 괜찮을지 이행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동으로 이행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제가 운을 띄워드릴까요? 좋아요. 네. 신 신기한 재료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기대가 되는데요. 동 동리동동 신동은 과연 반할까요? 안 반할까요? 첫눈에 반하게 되는 오늘의 재료를 공개합니다.